Mr. Y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How those assorted tank tops look for you? 홍채를 인식해 나를 확인하고 광고판이 자동으로 나에게 맞는 광고를 난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나보던 첨단 기술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만 가는 이때, 과학 기술의 발전은 내 몸이 비밀번호가 되는 첨단 보안 기술을 탄생시켰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바이오인식 기술이고요. 전통적으로 바이오인식 기술은 9.11 테러 이후에 그 신원 확인 수단으로서 각광받는 핵심 기술입니다. 지문이나 홍채, 얼굴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PC에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 새로운 첨단 IP 기술과 인간의 신체적 특징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서울 용산에 위치한 경찰지원센터. 이 안에 위치한 182 실종 아동 찾기 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 아동, 즉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치매 질환자를 찾는 신고와 보호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지적 장애인이라서 잠깐만요.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이곳은 업무가 하나 늘었다. 실종 아동의 신고 전화뿐만 아니라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 등록제란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실종됐을 때 보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호자들한테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뭘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으면 경찰이 지금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애 이름만 얘기해도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찾을 수 있다. 올해 5살이 된 가은이 엄마 유민희 씨도 아이 정보에 사전 등록을 하기 위해 센터를 찾았다.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의 안전이 늘 염려되던 유민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네, 이거 좀 등록하려고. 아, 사전 등록으로 오셨어요? 네. 네, 일단 가시죠. 네. 안 오셨어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다 먼저 사전 신청서에. 네. 여기서 아이 여기 다 몇 살? 5살? 이름은 뭔데? 이름 뭐야? 사전 등록을 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사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아이의 키와 몸무게, 얼굴형, 네. 그리고 신체적 특징을 자세하게 적으면 좋다. 그 밑에 이제 아이 이름하고, 네. 여기 이제 아이 이름하고요. 옆에는 이제 어머니 이름 쓰시면 되고요. 네. 네. 세 번 다 해서. 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사전 등록 신청서는 안전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작성해도 된다. 그 후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아이의 정보가 저장돼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아이 얼굴 딱 잘 봐봐. 아이 보고 이쁘다. 움직이면 안 되지? 사진 찍었어요. 그냥 사진이 아니고요. 사진은 저희가 등록할 때부터 그 얼굴 형태에 대한 특징점을 모두 잡아서 데이터화합니다. 그러니까 눈, 뭐 미간의 사이, 인중, 이 점수화를 해가지고 그 아동의 정확한 정보를 탑재합니다. 탑재하고 배회 아동이 왔을 때 사진만 찍어도 유사도 매칭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아동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찾아줄 수 있다. 자, 오른손 우리 반짝반짝반짝 엄지손. 오른손 엄지. 엄지. 어때고 한 번 더 준비한대. 꾹 찍고 한 번 더 찍고 꾹 찍어서 와. 찍고 한 번 더 꾹 찍고 왔다.
사전 신청서 작성부터 얼굴과 지문 인식까지 10분이면 충분하다. 네.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신상 정보가 좀 바뀐다. 네. 그러면 저희 안젠드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안젠드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예 신상 정보를 바꾸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진 같은 건 뭐 크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사전 등록제는 2012년 7월에 시작됐다. 아, 네. 어머님 들어가셔가지고 네.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미 단체 등록을 마쳤다. 아, 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보호자들도 네. 늘고 있는 추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보호관보다는 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지 못한다는 게 더 두려우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 등록을 하고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크게 거부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아이의 정보가 함부로 유출될까 잠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 경찰의 사전 등록 자료는 어떻게 관리될까? 사전 등록 자료는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된다. 또 키보드 보안, 웹 구간 암호화, 서버 보안,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지문 데이터 암호화의 5단계 보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희 DB 같은 경우는 지문하고 사진 그리고 신상 정보 세 개를 분리해 놨습니다. 분리해 놨고 지문 같은 경우는 DB에 넣을 때부터 암호화 시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전자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뭐 이 탈취 당했다 하더라도 이 세 개 정보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갔다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안전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안전한 국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망에 의한 어떤 해킹은 절대 불가능하죠. 시간이 좀 지났네요. 열람도 실종 아동을 찾는 목적 외에는 불가능하다. 기타 해제로 해서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는 실종 아동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아동이 만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가 가능하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10여 년 전만 해도 보안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쓰였다. 실생활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더니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까지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지문 등 사람의 신체 정보를 자동화된 IT 기술로 추출, 저장해 다양한 IT 기기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생체 인식 기술, 즉 바이오 인식 기술이라고 한다. 바이오 인식 기술은 고대에는 고대 바빌론이나 중국 또는 인도에서 물물 교환의 증표로 지문을 이용해서 지문을 차르게 표시해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근세에 들어와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 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과 그리고 신체 일부를 기록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기술로 사용이 되었고 그러한 기술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FBI라든지 또는 미국의 표준연구원 리스트 이런 데서 새로운 기술로 현대 기술로 발전해 왔습니다. 바이오 정보는 신체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으로 나뉜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얼굴, 홍채, 지문, 정맥 등이 있다. 행동적 특징으로는 음성, 서명, 걸음걸이 등을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문, 얼굴, 홍채다. 바이오 인식 기술 중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지문. 지문은 손가락에 위치한 땀샘이 솟아올라 들어온 손 모양을 이루어 연결된 것으로 이를 윤선이라고 한다. 임신 24주째 생성되며 그 형태가 개개인마다 서로 다르고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신뢰도와 안전성이 있어 높이 평가된다. 1880년 영국의 외과 의사 헨리 폴즈는 지문의 상위성을 처음으로 파악한다. 그 후 1892년 영국의 유전 통계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P
핑거프린트라는 책을 펴내면서 지문이 실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볼트는 이 책에서 사람마다 지문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활용되는 궁상문과 제상문, 와상문 등 지문 분류 방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1892년 세계 최초로 지문을 이용해 살인사건을 해결하기에 이른다. 그 후 1960년대 후반에 지문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라이브 스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 분야의 기술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지문의 특징들은 오늘날 각각의 특징점으로 더욱 세분화됐다. 융선의 굴곡이 위쪽으로 가장 큰 곳인 중심점, 지문의 융선 흐름이 세 방향에서 모이는 삼각주, 융선이 부드럽게 흐르다가 갈라지는 점인 분기점, 융선이 부드럽게 흐르다가 끊어지는 점인 끝점 등은 오늘날 지문인식 알고리즘의 특징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무지문증이나 땀이 많이 나는 가한증 등으로 약 2% 정도의 사람은 지문의 채취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문인식 기술은 다른 얼굴인식이나 홍채인식 기술과는 달리 이미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술이 증명이 되어 있고,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말하면 연령이나,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변화될 수도 있고, 또는 손에 상처를 입으면 지문이 또 변형될 수도 있죠. 최근에는 그 위조 지문이 그 만들어져서 위조 지문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뭐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과 함께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바이오 인식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얼굴 인식 기술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여의도.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은 출입 통제 같은 보안 산업을 넘어 엔터테인먼트와 마케팅 도구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아이스크림과 짝이 되고 싶은 내 남자가 찾아. 편의점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외 광고 TV다. 평범해 보이는 이 광고물에는 특별한 것이 숨어 있다. 바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옥외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 것. 옥외 광고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해 성별과 나이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하는 일명 시청자 조사 솔루션을 적용했다. 사람들의 성별과 나이는 물론 몇 초간 광고물을 봤는지 시청 시간과 유동 인구까지 알 수 있다. 최첨단 얼굴 인식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얼굴 인식 기술 전문 기업인 이 업체는 8년여의 연구 끝에 세계 수준에 맞먹는 얼굴 인식 솔루션을 개발했다. 단지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카운팅인데 시청자 조사 솔루션은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판을 설치해 놓은 경우 사람이 광고판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비시청자로 표시가 된다. 만약 광고판을 쳐다본다면 시청자로 인식을 하고 성별과 나이가 표시된다. 그 LED 광고판을 주시하는 사람이 1초 이하로 주시를 했을 때는 비시청자, 그냥 지나가는 패신저로 인식을 하고요. 그게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1초 이상 LED 광고판을 주시하는 사람을 시청자로 인식을 해서 시청자가 남자면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면서 숫자가 나와서 나이로 표시가 되고요. 여성일 경우에는 빨간색 박스 선이 표시가 되면서 그 여성의 나이가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 업체의 얼굴 인식 솔루션은 성별 95%, 나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서 성별과 나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걸까?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을 합니다. 일단 특징점을 추출하고 거기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연산을 하고요. 그 연산한 거에 기반을 해서 그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식률이 높아지고 유사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해 각 특징점들의 거리, 각도 등을 연산하고 3D 모델링화 시킨다. 얼굴의 특징점은 동공사의 거리, 코의 길이, 턱뼈의 모양, 광대뼈 등의 30여 개를 추출한다. 얼굴의 특징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눈, 동공이다. 얼굴 인식 한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얼굴에 대한 비율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공사의 거리에 기반을 해서 전체적인 비율에 대한 그 추출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업체는 얼굴 인식 엔진을 응용해 프라이빗 마스킹 솔루션을 상용화했다. CCTV 화면에서 사람 얼굴을 추적해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준다. 또 서버에 저장된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할 때 특정 인물만을 자동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모자이크할 인원도 설정 가능하다. 실시간과 사후 편집 마스킹 기술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30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길거리나 이제 주차장이나 곳곳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CCTV에 촬영이 되는데 촬영된 영상이 서버에 얼굴이 노출된 상태로 저장이 되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안전, 보안을 지켜나가면서도 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및 마스킹 처리해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의 얼굴 인식 기술은 정보기관의 인증시험에서도 오류율 제로의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어두운 조명이나 옆 얼굴은 인식되지 못했던 기술 수준을 극복한 것이다. 얼굴 인식 기술의 활용 범위는 다양하다. 범죄자 색출, 용의자 추적 등의 시스템은 물론 졸음 운전 방지 솔루션 등 첨단 IT 기술과의 접목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응용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그중 화면 매핑 기술은 사람 얼굴과 아바타를 정확히 매핑시켜 게임, 교육, 통신 등의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다. 또 사진 속 모델의 화장된 얼굴을 맨 얼굴인 내 얼굴에 자동 매핑시키는 기술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인을 알아보는 인형이랄지 그리고 고객의 표정을 읽어서 표정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는 로봇 안구랄지 이런 곳에 개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정보는 홍채다. 서울의 한 식당. 이곳의 직원들은 매일 출근할 때 근태 관리기에 얼굴을 갖다 댄다. 눈을 갖다 대주세요. 성공하였습니다. 홍채 인식을 이용한 근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손에 물말을 날 없는 요리사의 경우 지문 인식보다는 홍채 인식이 더 편리하다. 눈을 가까이 대주세요. 성공하였습니다. 청결한 위생 상태가 중요한 식당이니만큼 접촉식인 지문 인식기보다는 비접촉식인 홍채 인식 단말기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원래는 지문인식기를 사용했었는데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다 보면 접촉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위생적이고 직원들도 많이 불편해서 이번에 홍채인식기로 바꿨습니다. 홍채는 생후 18개월에 생성되어 평생 변하지 않는다. 특히 망막과 달리 눈의 표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군의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눈의 충혈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홍채 인식 기술은 다른 바이오 인식 기술에 비해 오인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홍채 인식은 이제 생후 이제 1년에서 2년 내에 이제 고유한 패턴이 형성돼서 평생 변하지 않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그 지구 75억 인구 중에 일란성 그 쌍둥이라도 같은 홍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지금 현재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홍채 인식이 이제 다른 생체 인식보다 이제 변별력이 높은 그런 그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채 인식 전문 업체인 이 회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 최초로 홍채 인식 알고리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할 과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홍채 인식 알고리즘이란 사람 눈에 있는 홍채를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홍채 이미지를 취득한 후 홍채 패턴을 코드화에 저장하고 그 후에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홍채 정보와 이전에 저장된 홍채 정보를 비교해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일단 홍채 영역을 이제 정확하게 획득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획득된 홍채를 이제 코드화 시켜서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 인증할 때 획득한 영상에서 코드를 추출한 거하고 등록돼 저장돼 있는 코드하고 매치시켜서 비교를 해서 이제 비교도를 내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업체는 홍채 인식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홍채를 약 570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코드화에 저장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홍채 인식을 하려면 홍채 영역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받은 영상에서 검은 부분이 동공이고 이제 도넛 모양의 회색 부분이 홍채 영역인데 동공과 홍채의 경계부하고 홍채와 공막 흰자의 경계부를 이제 영상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업체는 조도, 즉 밝기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리 눈의 동공과 홍채는 외부로부터의 빛에 민감하게 반응해 확장과 수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민감하게 변하는 홍채 패턴을 최대한 다양하게 코드화해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모양, 크기의 그 홍채 모양을 획득하기 위해서 등록 시에 조도를 화이트를 밝혀서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그 화이트를 이제 키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업체는 자체 개발한 초소형의 모듈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가로 2.5cm, 세로 3cm의 작은 크기로 기존의 지문인식 모듈이 내장된 모든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출입 통제용 보안 장치는 물론 도어락, 금고 등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또 USB 포트를 이용 간단하게 PC에 연결해 사용하는 휴대용 홍채 인식기도 있다. 제품을 설치한 후 단말기를 홍채에 갖다 대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PC에 로그인할 수 있다. 윈도우 로그인은 물론 문서와 폴더의 보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금융기관, 정부기관, 기술연구소 및 기업체의 내부 보안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홍채 인식 시스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정교한 기술력을 요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보급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01년 9.11 테러는 우리에게 신원 확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also bound for Los Angeles, slammed into the south. 더욱 확실한 신원 확인 수단으로 바이오 인식 시스템이 부각되면서 공항, 회사, 집, 곳곳에서 내 몸이 곧 패스워드가 되는 생활이 시작됐다.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바이오 인식 기술. 그 기술과 산업은 IT 산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바이오 인식 기술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인식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기술이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하드웨어 센서 기술이 있겠는데 그런데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몇몇 회사들만이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극히 소수의 기술들 회사들만이 이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선진국은 물론 행정 시스템 선진화를 구축하기 위한 인도, 중국,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국가에서도 바이오 인식 기술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인도에서는 바이오 인식 기술을 도입해 전자 주민등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1년 현재 바이오 인식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54억 달러로 연 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전망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입증하듯 2011년 12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년 더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 인식 산업. 그 무한 가능성의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연구와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 노력에 발맞춰 안정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필수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설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다. 이곳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바이오인식 제품의 소프트웨어 성능을 시험하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하는 일이다. 국내의 바이오 인식 기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맞는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저희가 하는 그 큰 기능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제품들이 어떤 성능을 잘 낼 수 있도록 시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 제대로 성능을 내는지 저희가 인증을 하는 그런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 인식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바이오 인식 정보시험센터는 지문 56만 장, 얼굴 8만여 장, 홍채, 좌우 2만여 장, 정맥 6천여 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그 지문 인식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문이 필요한데 일반 기업들이 그런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 인식 제품 시험센터답게 센터에는 최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험과 인증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센터에 시험 예약을 하면 센터는 시험 준비를 한다. 그 후 업체는 각 분야별로 인증에 필요한 시험 절차를 안내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 시험용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사전 시험에 통과하면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본 시험까지 통과하면 인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증위원회가 열린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총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성능 시험을 의뢰하는 기술은 지문 인식이 가장 많다. 지문 성능 시험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험 대상인 지문 인식 소프트웨어가 지문을 정확하게 매칭하는지 시험 장비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에러율이 1% 미만이어야 통과할 수 있다. 네, 지문 인식이 그 바이오 인식 기술로서 사용된 지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나와 있고 제품의 안정성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얼굴 인식 쪽으로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나 홍채나 정맥은 센서나 적외선 카메라 특이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반해서 얼굴은 카메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인식 정보 시험 센터에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온다는 얼굴 인식 성능 시험은 2D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매칭하는지 시험한다. 얼굴 인식 성능 시험의 경우 각 분야별로 에러율의 기준이 다르다. 조명 1% 미만, 표정과 포즈에 따라 2% 미만, 액세서리 착용 여부에 따라 1.5% 미만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바이오 인식 정보 시험 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49건의 시험과 인증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그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정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공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이오 인식 제품을 도입할 때 해당되는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는지 이제 저희 쪽에서 테스트한 인증서를 가지고 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최근 바이오 인식 정보 시험 센터의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획득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공적으로 인증되었습니다. 국산의 기술이 국가기관의 시험 인증을 거치면서 그 입지를 더욱 성공했습니다.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7월 스마트 기기 시장의 강자 애플은 갑작스레 지문 인식 솔루션 기업 오센텍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오센텍은 그동안 애플과 단 한 건의 거래 실적도 없었다. 애플이 바이오 인식 기술을 차세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핵심 기능으로 결정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애플은 이미 2년 전 다수의 내장형 인증 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세대 스마트 기기에는 보안성 구현을 위해 생체 인식 솔루션이 기본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사의 기술 개발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센텍은 국내 업체에 지문 인식 솔루션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애플과 전례 없는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전자 업체로선 차세대 스마트 기기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국내 업체가 선보인 스마트폰이 화제다. 눈으로 화면을 제어하는 눈동자 인식 기술을 비롯해 동작 인식, 손가락 인식 등이 구현되면서 스마트폰의 바이오 인식 기술에서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선 안구 혈관 패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산업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에서는 안구 혈관 패턴 인식 보안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홍채를 인식해 보안에 적용하는 시스템은 이미 출시됐지만 가격상 문제로 상용화되지 않았다. 안구의 혈관을 인식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생체를 이용한 보안의 대중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도 이스라엘의 얼굴 인식 기술 업체 페이스닷컴을 인수했다. 자체 휴대전화를 개발한 페이스북은 페이스닷컴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시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처럼 바이오 인식 솔루션은 차세대 스마트 기기의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얼굴 인식 기술은 모바일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 전문 업체인 이 회사는 얼굴 인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2011년 상용화했다. 현재 통신 3사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얼굴 인증 앱을 사용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얼굴을 인증해 잠금 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얼굴을 카메라 앞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메시지 하나 들어보세요. 따라서 조도에 민감하다. 조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얼굴 인식의 기술력인 것이다. 그 직사광선이나 그다음에 역광, 그다음에 강한 조명에서의 그 영상 이미지는 정상적인 이미지와 달리 그 손상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얼굴 인식에 있어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손상된 이미지를 그 보정하기 위해서 그 컬러 밸런스를 활용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모바일에 얼굴 인식 기술이 상용화된 것은 닮은꼴 연예인 찾기나 환상 보기 등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어플리케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아직 잠금 해제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응용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이제 스마트폰 뱅킹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아니면 보안카드 이런 걸 보안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종 송금 확인할 때 얼굴 인증 앱을 활용을 하시면은 보안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 솔루션은 기술 개발이 다 완료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도 우리는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재성 박사. 그는 모바일 바이오 인식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모바일 바이오 인식 표준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스마트폰 지문인식 탑재 모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인증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 앱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터넷 뱅킹, 그리고 소셜 커머스의 결제 시스템에 사용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그 구글에서 그 넥서스라는 스마트폰에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해서 그 일부 바이오 인식 기술을 적용한 바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그 갤럭시 S에다가 홍채 눈동자 깜빡임을 통해서 이 화면을 그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일부 탑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 애플에서 그 아이폰 6 쪽에 그 탑재될 전망으로 있고 이 기술은 앞으로 그 모바일 지급 결제나 모바일 그 원격 의료 서비스에 활용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식 기술의 한계점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는 정부기관인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와 함께 바이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속 성장을 하고 있는 바이오 인식 산업.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 사실이다. 생체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고가의 장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 인식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오 인식 기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안과 통제를 넘어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기술로 인식돼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로서 이 바이오 인식 기술에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 인식 기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법 이러한 그 관련 법제도가 하루속히 정비가 되어야지만 이 바이오 인식 기술이 바이오 인식 시장이 계속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몸으로 나를 증명한다. 내 몸을 통해 나를 인식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바이오 인식 기술은 때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때로는 고용주에게 효율적인 근태 관리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라는 한계점에서 벗어나게 해줄 새로운 신기술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의 조우로 영화 속 바이오 인식 기술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